자, 오늘 말씀은 성소의 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소의 벽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중에 성소와 지성소, 그 전체를 성소라고도 일명 말합니다. 성막의 사방으로 쳐진 것은 세마포죠. 근데 성소의 사방 벽은 널판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 널판의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자, 이 널판을 만들어서 성소 사방을 다 치게 돼 있는데, 각 열판의 길이가 10규빗, 또 너비는 1규빗 반이다. 10규빗은 약 456cm, 너비가 1규빗 반이면 68.4cm 정도의 널판입니다. 그 널판을 가지고 성소의 동쪽을 제외한 서쪽, 남쪽, 북쪽을 이 널판으로 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널판의 10규빗이라고 한 열과 또한 너비 한 규빗 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 널판을 만들게 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열 규빗 할 때 열이라는 것은 히브리 그 알파벳 중에서 요드라는 단어가 숫자로 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요드라는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또한 상징하고, 이 요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문장의 가운데 들어갈 때는 어떤 겸손과 온유함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고, 이 요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시작에나 끝에나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에도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요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와 같이 요드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능력, 그러한 것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에 대한 숫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창조부터 노아까지가 10대에 속합니다. 이 10세대를 죄인의 세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노아 때까지 그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노아 방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10대를 죄인의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또한 10대 후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0대를 그때 당시는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땅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까지 왔기 때문에 이 세대를 히브리 사람들은 의인의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이 열이라는 숫자, 요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어느 만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범죄하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 방주에,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모든 기는 것, 나는 것, 또 짐승, 그리고 노아의 여덟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 속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도 10대라 그랬는데,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뒤로도 똑같은 또한 죄악이 관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만민의 구원을 약속받은 그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10대도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언약을 세우시고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한 세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도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무엇을 알게 했냐 하면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를 알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준 계명도 열 계명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요 말씀. 근데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이가 누구냐?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 열이 주는 의미는 사실상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한 거지만 이 말씀은 결국은 세상 만물이 나에게 지음을 받았고 나는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성소를 감싸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는 이것이 바로 성소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말하면 그 속한 자들이 어디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심판의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소의 널판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지만 이 널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드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자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 때 여기서 1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드라는 거예요. 이 요드라는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규빗 반의 너비. 이 한 규빗 반의 너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는 길이를 말하고 있고 이 한 규빗은 약 두 뼘 길이가 해당이 돼서 45.6cm 정도가 한 규빗인데 반 규빗은 제레시라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한 뼘, 손의 한 뼘의 길입니다. 그래서 22.8cm 정도를 한 뼘이라고 해요. 한 규빗 반의 너비는 68.4cm 정도다. 그렇다면 한 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이것은 그 에봇에 붙인 흉패를 짠 너비를 말하고 있는데 흉패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다.
지난번에 흉패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뼘 한 뼘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나누었죠. 여기서 한 규빗 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의 날이라고 한 이 한 뼘 우리의 인생이 한 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늘 나의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날이 누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가 한 뼘 길이만큼 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열 규빗과 한 규빗 반 되는 널판을 가지고 성소의 세 면을 세워야 하는데 출애굽기 36장 23절을 보면은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날쪽에 널판이 20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성막 다른 쪽과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남편과 북편에는 널판 20개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그리고 28절 말씀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북편의 널판이 20개 서편의 널판이 6개고 장막 뒤 모퉁이 편에 2개가 있어서 결국은 장막 뒤의 편은 8개 널판을 갖고 있다. 또 여기서도 우리가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널판 20개는 20이라는 숫자는 카프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카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이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러한 많은 면류관들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쓰신 가시 면류관도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면류관들을 쓰신 누구를 말하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카프라는 단어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널판 20개가 있는 것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20개의 널판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널판 6개와 장막지 모퉁이지 널판 2개. 그래서 이거는 합치면 8개의 널판이 되는데 히브리 알파벳 체시라는 단어가 8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개념이 The Doorway라는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을 무슨 문을 말하냐면 이게 빛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란 의미를 준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이 생명의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출하는 단어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른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를 때 세 가지를 발라요. 근데 이 바브라는 단어가 각각이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고 이것은 합쳐서 18이 되는데 18이라는 단어가 차이라는 단어로서 바로 생명이라는 뜻을 갖거든요. 차트라는 단어와 또 모양이 같죠. 그래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 패스오버
사망 권세자가 지나간 그 집의 문에 바른 피와 같이 이 채트가 생명의 문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살펴볼 때 노아의 여덟 가족도 구원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한 왕국으로 세워지도록 한 다윗이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 됩니다. 또 할례는 8일에 할례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안식일 다음날 8일째와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8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지죠. 널판 20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왕이 되시면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이제 그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널판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널판이 양쪽 남쪽과 북쪽의 20개의 널판과 또한 서쪽에 8개의 널판을 세우되 6개의 널판이면서 양쪽 모퉁이에 2개를 해가지고 잘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되게 하는 모퉁이 널판까지 세워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6이라는 숫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지신 8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8일의 할례를 의미하고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것으로 의미를 하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촉 밑에는 은받침을 두 개씩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여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은받침을 모든 널판마다 두 개씩 만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널판 밑에 두 개씩 만들어서 이 은받침이 총 40개가 되어져 있고 뒷부분 서쪽 부분에서는 8개의 은받침이 두 개씩 되어지니까 16개의 은받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맴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 맴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는 이렇게 파도치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물에 침례를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 고난이 결국은 무엇을 열었느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게 하는 길을 만들어냈다. 홍해를 가른 그 물을 가른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그 물이 갈라진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이룬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M이라는 알파벳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심판 또 시작과 마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M이라는 알파벳은 두 가지 알파벳이 합쳐진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봅니다. 그 하나가 바브고 다른 하나가 카페예요. 이 두 가지 알파벳이 합쳐져서 40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카프라는 단어와 바브라는 단어가 합치면은 26이에요. 왜냐하면 바브는 6이고 카프는 20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6인데 이 26이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알파벳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26입니다. 그러니까 40개의 그 은받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은받침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갑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18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그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을 물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19장 6절을 가보면 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하는데 그 맑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각 백성과 나라와 그 방언들의 음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그들을 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숫자나 상징적인 단어들이 전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숫자 자체에도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함과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노아 홍수나 40년 광야 생활, 40일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에는 구원이지만 다른 쪽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또 서편에 있는 은받침은 16개인데 이 16개에 해당되어지는 것 이 8, 8이라는 아까 chat라는 단어가 두 개씩 있어서 16개가 되는 것도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거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받침은 널판과 연결이 되어지도록 했어요.
출애굽기 3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이미 봉독을 했습니다. 그 두 촉이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만들었다. 그 두 촉이 널판과 연결이 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이 되어지도록 연합이 되어지도록 되어진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으셨죠. 율법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널판이 주는 의미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율법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용무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널판과 이 은받침이 서로 촉이 연결되어지도록 두 촉을 만들게 해서 그 은받침에다가 꽂아서 연결이 되게 한 이 모든 것은 율법이 복음 안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시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계획하신 이도 한 분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또한 이 모든 것을 믿고 알게 하면서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중보가 되신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촉을 연결하게 한 것은 중보자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널판 20개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적전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이 널판들을 그림을 보시면 알 텐데 널판과 널판이 전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될 때 이 사이로 하나가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다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보여요. 널판을 연결하는 고리가 네 개가 있죠. 그런데 총 다섯 개예요.
하나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 중간 띠를 만들되, 그래서 이 중간 띠가 어떤 띠를 만든 게 아니라요. 나무 띠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관통하게끔 돼서 그걸 다 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리를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 띠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금고리에 조각목에 띠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화목이 띈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이 평안에 매는 십자가의 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각 널판이 연결되어져서 보호하도록 띠를 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디에 또 피를 흘리셨어요? 물과 피로 허리에. 허리라는 의미가 자손을 낳는 것이고 또 이것이 겸손의 띠, 진리의 띠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이 널판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완전히 성소의 벽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각 편에 다섯 개씩 띠를 띠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헤이라는 단어가 오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신성의 이름에도 두 번이나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라는 숫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오라는 숫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밀어난 다섯 처녀 얘기를 보면 거기서 다섯 처녀, 다섯 처녀 나오죠. 그럴 때 그 다섯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처녀란 얘기죠. 정원하기로 약속이 되어진 처녀인데 그 중에 슬기로워서 혼인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널판이 성소에 세워진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십자가로 완전 무장, 완전 봉쇄된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보호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믿음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소에 들어간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마귀의 계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 없이는 이 널판이 주는 모든 의미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것.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되신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널판의 넓이와 길이와 또 그것들이 갖는 숫자를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지 이런 거가 전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연한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 그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바로 이 성소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여덟 가족과 같이, 아멘, 또한 열두 지파를 통일한 다윗왕과 같이, 또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가 8일에 할례를 받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